예, 짝대에서 천중력을 맡은 천중력입니다. 예. 천둥은 거주목에서 자라나서 울적이 되는 그런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짝패를 하게 된 동기는 일단 사극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멋진 작품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저 또한 영광이고 이제 앞으로 곧 있으면 촬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선불량 촬영이 들어가는데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되고 굉장히 설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곧 있으면 촬영이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긴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첫 사극이기 때문에 아직 촬영을 안 해봐서 감을 못 잡아서 아까 전 방금 영상 자료를 보니까 아역 친구들이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어서 대신 안심이 되면서도 되게 불안하네요. 제가 또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지금 그 영상 보면서 더 자극을 받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 일단 검술이죠. 검술과 네. 승마 연습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네. 뭐 거기 액션 마스터라고 그 액션 스쿨 같은 데 가서 검 연습도 하고 있고 따로 검도도 배우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원래? 아 처음 타봤어요. 사극을 하면서 처음 타봤는데 굉장히 좋은 스포츠인 것 같고 말과 이렇게 동물과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스포츠가 더 드물잖아요. 네.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운명이 바뀌었지만 거주문막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되게 한이 많은 친구일 것 같아요. 저는 굶주려 있고 항상 사랑에 굶주려 있고 뭐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굶주려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 연기를 할 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도전일 것 같고 이번에 짝패가 안 해봤던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나눠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촬영이 들어가 있어서 감독님도 많이 바쁘시고 해서 많이 못 만나 뵀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막상 촬영이 들어갔었을 때 맞춰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을 잘 못 드리겠네요. 막상 들어가봐야 이제 분위기에 또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다른 인물이죠. 전혀 다른 인물일 것 같아요. 어떤 그 추노에 나왔던 그 장혁형이 맡았던 그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친구랑은 전혀 다른 인물인 것 같고 뭔가에 굶주려 있는 그거는 비슷하다고 봐야죠. 네. 예. 뭐 주위에 그 장혁 그 형님과 오지어 형과 주진모 형께서 자극을 하셨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사적으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사극을 하게 될 것 같다. 좀 조언을 부탁한다. 라고 하니까 첫 번째 장혁 형 같은 경우는 승마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승마 연습과 검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충분한 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배우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스턴트맨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배우가 직접 한다면 더 좋은, 더 멋진 영상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셨고 시호 형 같은 경우는 연기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추노를 찍으시면서 얘기하셨었을 때 자기는 되게 색다른 걸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번 그때 작년에 추노를 촬영하면서 그래서 정명이도 그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 연기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고 진모 형 같은 경우는 일반 현대극과 사극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사극이 현대극보다
10배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쨌든 그 세 분께서 다 모두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고, 되게 긴장하면서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왔을 때와 안 왔을 때는 정말 천지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력은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정신력이 강해졌고, 군대에서 해봤던 그 경험들 있잖아요. 정말 힘든 순간, 네.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장에 왔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생각을 하면은 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